경북교육청이 오늘 안동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49년 만에 대구청사를 떠나 신청사 시대를 열었는데 경북교육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안동에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경북지역 학교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새 시대를 여는 경북 교육을 축하하고 미래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제도 등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보이고 경북 교육이 새롭게 도약하고 나아가 국가 미래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성장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경북 교육청은 채청사에서 학생 중심의 수업과 인성 교육 강화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만족하는 경북 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인 강의식 수업은 없애고 학생활동 중심 수업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성교육을 강화를 하고 또 하나는 특성화고 등의 취업을 잘 시켜서 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개청식에서는 학생들의 풍물놀이와 난타공연, 중고등학교 음악교사들의 합창이 이어졌고 미술교사들은 작품 전시회를 열며 신청사 시대를 축하했습니다. 대구청사를 떠나 49년 만에 안동 새청사에 자리 잡은 경북교육청이 경북교육에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